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유기견들을 돌봐야 할 보호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당수를 이른바 건강원으로 불리는 농장에 팔아넘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위탁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 상황인데요. 취재팀이 현장에 가 살펴봤더니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마당에는 숨진 개 한 마리가 부패한 채 놓여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분해기가 놓여 있고 전기 충격기와 화염 분출기, 그러니까 가스토치도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선 개들을 이미 도축해 담아놓은 듯 검정색 비닐봉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 주인은 도주해버렸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그 매매가 된다거나 도살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엄연하게 불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축된 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농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녹슨 데다 배설물로 뒤덮인 철장에는 유기견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유기견들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끼가 파랗게 끼고 위에 벌레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더구나 저쪽의 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개였어요. 정읍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유기견 보호소인데 보호 명단에 있는 30마리 중에서 15마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확인 결과 보호소 관리인이 유기견 15마리를 농장에 넘겼고 이를 농장 주인이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인과 농장 주인은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축했다면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가 이 보호소에 유기견 보호와 안락사 비용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현장감 해가지고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가지고. 동물보호단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유기견을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보냈고 정읍시는 유기견 보호소와 농장 업주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운영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에서도 탈시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회적 인식부터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아직 모든 부분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자림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4년 전 시설이 온갖 운영 비리로 폐쇄되자 공동생활 형태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을 하는 이른바 탈시설인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4명의 연금계좌 등에서 1년 사이에 무려 300차례에 걸쳐 7천만 원 가까이 빼간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구속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장애인들의 피해 회복은 최근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관청과 법인은 자기 돈이었으면 이 3년 동안 방치했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건데 이번 사례는 방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한 명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2,500만 원 넘게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 감독기관인 전주시부터 피해 회복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피해를 직접 나서서 주장하지 않으시잖아요, 보면. 네, 뭐 그런 것도 잘 인지도 못하시고. 전주시가 장애인 단체들과 맺은 공동생활시설 운영 협약서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규정돼 있습니다. 절도 피해 역시 보험 처리의 여지가 있었지만 제도나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던 셈입니다. 피해복은 다 했고요.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인 차원에서 저거 피해복은 해줬고요. 이번 한번 더 그런 건 있으니까 한번 보험증권에 알아봐서 더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자치단체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탈시설 장애인들은 자립의 의지 대신 또다시 좌절부터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림원의 경우 강력한 법인이어가지고 대처하느라고 거주인에 대한 신경을 거의 잘 못 쓴 거예요. 이런 지원들 우리가 못한 사례죠. 국가가 이제 그 공공 영역에서 이걸 지원해야 돼요. 전주 자림원을 시작으로 장수 배대래 집까지 이딴 시설 운영 비리에 도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정비와 법적 뒷받침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가족 여행객을 전북으로 유인하기 위한 숙박비 지원에 관심이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시작된 가족 여행 숙박비 지원 사업에 400여 팀이 신청서를 냈고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수학 여행이 중단되면서 가족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집중해 4인 가족 기준 2천여 팀에게 1인당 2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구공유지 부지는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이달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의 125배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국민 건강과 휴양,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구공유지만큼은 공원 해제 시점을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공원 해제 지역을 보전 녹지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27곳 가운데 규모가 큰 7개 지역 전체 면적의 71%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 756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20개 지역 152만 평방미터 가운데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보전 녹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